며칠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어린 왕자를 꺼내서 읽었는데요. 어린 왕자의 술고를 이야기하세요? 제가 술고 이야기를 읽고 너무 뚝뚝했는데 그 어느 별에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술고래한테 왜 술을 마시냐고 했더니 술고래가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뭐가 부끄럽냐고 하니까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술고래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그냥 다시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사는 게 가끔 우리도 이해 안 가게 된다는 우리도 이해 안 가는 우리들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고 그러잖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우림이라는.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어. 자우림이 말하는 그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때의 시기라는 게 저한테는 한 열다섯? 좀 처음으로 막 남자친구 생기고 막 그때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을방학에 노래 들려드릴게요.
십자가 오늘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습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린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을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한참 웃다가도 뒤돌면 슬퍼져. 들떴다가 젖었다가 깝치다가 닥치다가 혼자 웃다가 혼자 울다가 우유부단한 성격에 눈치만 보는 성격에 애정결핍에 똥꾸집에 촉하면 싫었다가 한참 웃다가도 뒤돌면 슬퍼져. 들떴다가 젖었다가 깝치다가 닥치다가 혼자 웃다가 혼자 울다가 우유부단한 성격에 눈치만 보는 성격에 애정 결핍에 똥꼬집에 촉하면 광도 촉하면
저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잘하시고요. 그리고 그 되게 바람 부는 날이라는 자작곡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제목을 붙인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원래 막 이것도 오마뱀과 같이 콜라보했던 노랜데 뭐 둥둥 뭐 이런 걸로 대충 그냥 했던 건데 가사 중에 구름을 타고 둥둥 날아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서 둥둥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오늘 기타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직 막 기기라 이런 거 하나씩 빌리다 보니까 염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걸로 해보자 했는데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시도 한편 준비했어요. 제가 박노해 시의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는 시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는 담소 중에 반지 1834년에 발간된 절판된 책한 권을 건네줬을 뿐이다. 그 낡은 책한 권을 읽다 보니 나는 순식간에 고원을 걷고 있었고 안전설 사이로 여명의 길이 보인다. 좋은 사람을 만나니 희망의 노래가 들린다. 그가 선물한 파슈튼족 운반 한 장에서 깊고 강인한 아프가니스탄 산맥의 힘을 느끼며 불의한 전쟁의 귀결을 예감할 수 있었으니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어둠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무력한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절망의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눈물 젖은 미소로 피어오른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라는 시였어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이 시를 듣고 저는 막 무력한 되게 살다 보니까 막 살다 보니까 말인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계속 좀 허무한 것 같고 뭐 인생 뭐 있어? 하면서도 고민은 많은 것 같고 막 열심히 하는 일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막 자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무력하고 절망이 있을 때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미소가 피어오른다는 이 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저 한편으로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안 좋은 일이 했는데 다들 좋은 사람이잖아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감히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별령의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감히 여기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별령의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커다란 약속 나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기쁨에 잔인하게 너의 앞에
저번 주에 제가 광주가 집이 아니라서 잠깐 고향에 내려왔었는데요. 다들 저보고 부럽다고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은근히 불행하다면서 막 그랬어요. 막 그래도 제가 계속 부럽다고 하길래 막 좀 제가 약간 화내듯이 불행하다니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불행하다 이런 말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이제 저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은 사실 학생 때까지는 다들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진짜 다들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어요. 막 과외 막 세 개씩 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막 제일 친한 친구도 그렇고 막 언니 막 이제 가족들이 다 일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제가 편한 게 오히려 더 안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괜히 행복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나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저를 한편으로 되게 어둡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딱 집에 갔는데 아빠 친구분이 설아 밝게 가자 사람 밝아야 돼 이 말을 딱 들었는데 그래? 그런 되게 그 말이 약간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사람은 꼭 밝진 않아도 돼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밝게 가고 행복하게 가는 게 먼저다 이 말 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밝게 즐겁게 일단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참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홀로가 아니라 함께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겁이 아니라 용감함으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라지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완성의 노래가 있는데 미완성의 노래인데 너무 이 후크 부분을 너무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주어라는 노래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시간을 저어가라 질 수 있는 아픈 기억에 마중 나가 잘 가라며 가끔 놀러와도 괜찮다 할 때까지 시간을 저어내가 멈출 수가 있는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을 때 시간을 저어내가 나아질 수 있는 아픈 기억에 마중 나가 잘 가라 하며 가끔 놀러와도 괜찮다 할 때까지 시간을 저어내가 멈출 수가 있는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릴 때 내게 시간을 줘. 네,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예요.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시간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런 말 듣기 싫거든요. 쟤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니면 쟤는 진짜 바쁘게 살아. 이 말 진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데 내실이 없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준비된 노래는 끝났는데 너무 두 분만 느껴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혹시 신청곡 있으시나요? 장미를 장미를 그려요. 이쪽은 뭐
네, 장미를 그리우라는 제 자작곡이 있어요. 그게 이 노래를 많이 들은 사람은 제가 이 노래 탄생 비화를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오 릴케의 일화를 제가 따와서 만든 노래가 장미를 그리우예요. 라이너 마리오 릴케라는 시인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소녀에게 장미를 선물하려다가 그 가시가 손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그런 말, 돌아가셨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뭐랄까 사랑에 있어서 순수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길에 있는 거지한테 근데 여자분 거지한테 돈 대신 장미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 거지가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요. 일하니까. 근데 한 장미를 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일주일 정도 구걸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지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했더니 이렇게 그 장미를 줬던 시인이 장미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배가 고프고 구걸을 하진 않지만 그 장미를 누군가가 줬다는 그 감동과 자신을 한편으로는 거지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 보고 꽃을 선물했다는 것에 거지 여자분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미를 그려요로 들려드릴게요. 아주